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짧게 한다. 둘째, 감상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근데 둘 다 힘들 것입니다. 2년을 1분씩 치면 26분 해야 되고, 제가 만든 허접한 PPT는 오늘 27장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1분 정도 예배 시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용어로 치면 고평가 절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 얘는 포장은 좋은데 내용은 없다. 절치라는 놈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화가 났지만 진실이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친구 목사는 교회에서 강의를 끝내고 내려오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저를 깨어있게 하는 진실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 말에 숨기고 싶은 제 치부가 드러나서 아프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낙심이 됩니다. 또 놀랄 일은 제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과 식사를 하는데 재벌집 아들이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다 압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안다는 건지 나만 모르는 무엇을 그들은 보고 듣고 알고 있나 봅니다. 저는 그 유산, 그 돈 냄새 좀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액면가보다, 있는 것보다, 가진 것보다, 생긴 것보다, 실력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되고 선생이라 교수라 목사라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 덕이고 이모부와 이모님 덕이고 아내와 가족, 교회와 교인들,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 덕이고 결국은 장신대 교수라는 놀라운 타이틀 때문에 분에 넘치는 대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본문을 못 정하고 헤맸습니다. 처음 떠올랐던 설교 제목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떼는 남자 교수님들이 오늘 여기 성경 봉독한 우리 공동모 학생처럼 이렇게 까만 양복을 주로 입었어야만 했습니다. 신임 교수는 교수회에 들어오면 3년 동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교수 2년쯤 되었을 때 교수의 안건이 거의 끝나자 한 중견 교수님이 신임 교수들을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매 학기 대여섯 과목씩 가르치면서 학생생활 상담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10명 이상씩 상담하고 담임 목회를 병행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모든 강의 내용이 똑같아질 것이라는 발언을 교수회에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오래된 교수님이 제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자네 말이야,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리더라. 앞으로 조심해라. 나 때는 그랬습니다. 예. 교수인데 자네라고 부르고 때론 홍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떼를 돌아보면 망간이 교차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학생들,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놀고 밥도 더 자주 먹었어야 했는데, 좀 더 조심해서 말하여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덜 했어야 했는데, 좀 더 공부를 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좀 더 학생들의 이름을 철저히 외우고 위에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라떼를 생각하며 뒤돌아보면 좀 더 땡땡 했었어야만 했는데 후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책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사망이 출생보다 낫고,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책망이 노래보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옛날 라떼가 지금 오늘보다 낫다면서 7장 13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굳게도 곱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리기도 하시고 펼치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이단처럼 생각했던 근본주의 리버티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별로 잘해본 적도 조교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장신대 교수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교수가 되라고 박사 과정 때부터 계속 격려하시고 교수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해 주셨던 기독교 교육과 삼위자 명예 교수님 때문에 장신대의 삼수에서 교수가 되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서종훈 명예총장님은 신임 교수 임명 인터뷰에서 교수의 성품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젊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혀를 굴려가며 integr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겁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실, 정직, 청렴, 안과 박이 일치하는 이런 고급한 고귀한 영어 단어를 감히 말했는데 그런 저를 뽑아주시고 믿어주시고 80세가 되시도록 교직원 축구를 함께 하시며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90이 넘으신 아버님께서 1월 추운 겨울에 지팡이를 짚고 연락도 없이 불쑥 연구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번도 셋째 아들을 혼내지 않으셨던 아버님은 피난 내려와 춥고 배고프셨던 생각을 하시며 신학생들에게 밥을 많이 사라고 볼 때마다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간다 하셨을 때 어머님은 잠도 못 많은 네가 어떻게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를 할 수 있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으시도록 몸져 누우시기까지 어머님은 새벽 제단을 못난 아들을 대신해서 지키셨습니다. 부모님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시고 주신 고 주선의 명예교수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신대원 입학식 날 학교에 오셔서 신대원 학생인데 광장교회 비탈길을 제 손을 꼭 붙잡고 올라오실 때 쪽팔려서 어머님 손을 뿌리쳤던 제 모습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수 초보일 때 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모교에서 설교하다 원고에도 없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그 학생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삽니다. 지나가며 학교 생활은 잘하냐, 어려운 일은 없냐, 밥은 먹고 다니냐 물은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그 말씀은 마치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자신에게 들려졌다며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었던 그 학생도 생각이 납니다.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학생들이 주었던 과분한 사랑과 격려, 그 모든 것들이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굽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삐뚤삐뚤하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곱게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십시다.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도 과분한 대우도 오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고통의 날이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장수했고 아들딸이 크게 사고치지 않고 자라줬습니다. 저도 큰 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잘 서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아직도 저를 좋아합니다. 형통한 날들입니다. 교직원 축구팀 베카마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일본 등을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탐방하며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즐거웠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형통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훈과 학생들이 사경의 주강사로 저를 세 번이나 불러주었습니다. 세상을 얻은 듯한 황홀한 형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공고한 날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마패관 5층 교수실을 암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5층에 계시던 선배 교수님들 중에 대부분이 병으로 암으로 고생하시고 수술받으시고 휴직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늘 웃으시면서 한번 밥 먹자 하셨던 고 이동수 교수님은 그 식사를 결국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에 고민하며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응징하려고 제가 다 캡처해 두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수라고 수백 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교수라는 책망과 질책을 들었습니다. 교단과 총회의 부끄러운 일들과 세습으로 가슴 아파 잠 못 이루다가 벌떡 일어나 찬물을 얼굴에 뿌리지 않으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고통으로 무거운 짐을 왜 나 혼자만 져야 하는지, 한때 저의 찬송과 지정곡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였습니다.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막과 내리막, 형통과 공고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은 기쁨이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되돌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떠나면서 뒤돌아오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어기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사용된 단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라는데요, 그냥 구경삼아 쳐다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골똘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뭔가를 간직한 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회한과 아쉬움, 후회로 과거를 바라보며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까워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물지도 남긴 것들이 아쉬워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보아라 라는 영어 consider는 무엇을 진중하게 고려해보다 think carefully about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뒤돌아본다는 것과 다릅니다. 뒤를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본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공고한 때, 어려운 때, 고난과 재앙의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남 탓하고 내 탓하고 슬퍼하지만 되돌아보면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레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행 현상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과거의 추억이나 전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 복고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리트로스펙트의 줄임말이 레트로입니다. 라떼 사람들은 추억의 감성이지만 MZ세대에게는 과거의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새롭게도 보이고 신선해 보여서 리메이크도 하고 인기도 얻습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한 아파트라는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라떼의 BTS라고 불렸던 우리 윤수일 형님이 계신데 그 당시 노래방 애창곡 1위를 10년 이상 달렸던 부루의 명곡입니다. 로제 때문에 윤수일의 아파트가 역주행을 하더니 두 노래를 리믹스해서 한 노래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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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파트 아파트.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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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레트로에서 뉴트로로 과거의 레트로를 현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재창조하는 것, 되돌아본다는 것은 뉴트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옹고지신인데 공자의 논어에서 진정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뉴트로라는 것이고 저에게 장신대에서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들과 회한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골똘히 되돌아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되돌아보아 고개를 돌려 미래를 새로운 것을 향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장신 공동체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공고할 때 뒤돌아보며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말고 되돌아보며 앞을 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그러므로 되돌아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여전히 감사할 것뿐입니다. 1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실 미래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실용음악 교수로 오시는 송경민 목사의 은혜 찬양 가사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더라도 자신은 교수 정년 10년 남았다고 저를 놀리는 이상옥 교수님, 앞으로 은퇴해도 강의 주세요. 우리 목회상담학과 이창규, 이두경 교수님, 상담소의 김태형 교수님, 우리 실천신학의 예배와 설교 최진봉, 유재원, 주교동, 최승근 교수님, 안 부르면 나중에 삐져요. 영성신학 오방식, 김경은, 박세현 교수님,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들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있었기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 보직을 할 때 서투른 저와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었던 교직원 선생님들 때문에 장신대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이 미스바 벤치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들에 아파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오늘 얘기하러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하고, 먼저 왔다가 간다고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 자리는 제 홍인종 교수 자리입니다 해서 인종석이라고 붙여놓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입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교회 다니냐고 시비 걸고, 교회에서 사역하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되겠냐고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도전을 하면, 고민하고 결단해서 제가 섬기는 작은 연지교회에 등록해서 청년으로 다니고 교사로 섬기고 전도사로 섬겨주었던 순수한 장신대생들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봤던 김하민 학생도 거기에 걸린 학생이고요. 우리 잠재적 교회 전도사 후보 정지훈 학생, 우리 장신대 최연소 학생 공병모 학생, 다 그 벤치에서 앉아서 만난 학생들입니다. 간 수치가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경계 단계에, 알러지에, 척추 협착에, 다리 저림과 이명 증세에 아픈 곳 투성이지만 그래도 오늘 서고 오늘 걷고 등산하고 축구하고 농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늦바람 나서 등산 동호회를 조직하자는 우리 키나발루 등반 교수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81기 동기 교수님들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우리 안교성, 박상진, 이규민 교수님 지난 학기까지 다 나가고 저마저 은퇴하면 우리 신옥수 교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교수님이 왜 은퇴하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20년은 더 해야 된다고 단 한 명 학생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봐줘서 감사하고, 뭘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직 아무것도 장래일을 모르지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후회도 연민도 성취한 것도 실패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병행하셨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도록 고난과 형통을 번갈아 주시는 것은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봄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가끔씩은 장생대에 출몰할 것이고
희망나무 상담센터, 한국성서학연구소, 연지교회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며 살겠습니까? 되돌아보며 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을 하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의 장례나 작별 인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되돌아보는 삶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류시와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고개를 꺾고 뒤를 돌아보면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뒤만 돌아보며 사는 삶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되 되돌아 고개를 다시 앞을 향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미래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이제 저는 제 인생 시즌 1을 마감합니다. 제가 남긴 위대한 어록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하지만 되돌아보면 꿈꿀 수 있다. 많이 인용하셔도 돼요. 제가 영어로 만들었어요. If you look back, if you look back, you will regret. But if you review, you can dream again. 되돌아보며 이제 시즌 2를 전도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인생길을 굽게도 곱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둘째,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되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사십시다. 제자 중에 백하슬기 선생은 제가 쓴 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명 찬양 감사송을 작곡하여 덩달아 저도 빛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게 작사자입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라는 말을 듣고 주제와 맞는 찬송곡을 작곡하겠다 하여서 본문 성경 구절로 제가 작사를 하고 백하슬기 선생이 작곡을 해서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은 뒤돌아보지 말고 되돌아보라 초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리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으리요. 행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고난의 날에는 생각하여라. 행복과 고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옛일을 뒤돌아보며 슬퍼하지 말아라.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일을 꿈꾸라.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주님 내일도 모레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신대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신 공동체의 학생, 교직원, 졸업생, 동문 모든 구성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신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과 공고,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의 연속적인 삶을 뒤돌아보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하고 되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기적이 넘쳐나는 장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